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식은 역시 진뚜배기. 안녕하세요. 진뚜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유튜버 유종호님이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유종호님의 오랜 지인이자 유스타즈를 공동 설립한 황의조 대표님은 유종호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현재 입원한 상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한 정호가 최근 엄청난 정신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활동 일환인 화장품 사업이 이제 시작됐는데 급작스럽게 이번에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유정호를 싫어하는 어떤 이들이 화장품 사업장을 테러하고 방해하고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그를 향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정호님은 지난 2019년 11월 1년 동안 아예 치료비가 없다는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거짓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문에 심한 공황 발작과 함께 틱장애와 각종 병들이 생겼다며 방송 활동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유튜브에 복귀한 유종호님은 그간 해왔던 기부 활동을 이어왔으나 지난 6일 개인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대학 병원에서는 입원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의 건강이 악화됐음을 알렸습니다. 빨리 유종호님이 치료돼서 다시 복귀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종호님의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배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